저기서 홀로 방바닥을 긁고 계신 누님. 네. 왜 이러세요? You are you lonely? 요. 우리 귀염 누님 눈썹은 좀 떼고 오빠 얼굴 봐야지. Yo, look at me. Hey, baby girl, hey girl, hey girl, 귀염 girl, come on. 귀여운데. Don't be shy. 귀여운데. 귀여운데. 흰눈 사이로 삶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어, 아버님 아버님 어젯밤 강아지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나 진짜로 빨리 빨리 주무신 분들은 빨리 일어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우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아카펠라 원 모어 타임. 아카펠라 원 모어 타임. 더더더더더위위위 메리 크리스마스. 똑같잖아. 뭐야 똑같잖아. 다시 one more time. 네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뭐 커플. 어디 어디? 어디서 함께 보고 계신 건가요? 집중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열정 괜찮아? 자꾸 계속 빠빠오 하지 말고요. 스킨십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탑 뽀뽀. 네네네. 스탑 빠빠오. 메리 크리스마스. 습니다. 아, 이걸로 시작했는데 어때요 기분이요? 어, 기분이 굉장히 황홀하고 이게 아드레날린 전에 최상으로 분비되면서 뭔가 네네. 이제 흥분되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드레날린. 아, 네네. 아,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어떤 날이죠? 오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아, 네네네. 아, 정말로 지코 씨는 가장 기억에 남은 뭐 크리스마스 있어요? 어, 저는 재작년에 경군과 같이 네. 보냈어요. 저기 보이시죠? 네. 저 약간 기이신 분. 경군과 같이 보냈는데 두 분이서 네. 그냥 처량하게
영화를 보고. 아. 마이티 마우스 형님들은 뭐 크리스마스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어, 사실 형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2004년 12월 25일날. 네네.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굉장히 가슴 아픈 이별을 했어요. 아, 그렇죠. 크리스마스 날에요? 크리스마스에서 여자친구를 그냥 두고 도망쳤어요. 맙소사. 네네, 맞죠. 정말 제가 편지로. 왜냐면 정말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좀 절박하고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제가 이별을 통보하는 그 편지를 써서 여자친구가 주점에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편지를 전달하고 주점에 있어.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영화로 만들 거니까 나중에 얘기해. 저는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여자친구랑 보낸 적이 없어요. 어우, 정말 진짜로요? 보통 네, 어느 분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어, 저는 항상 이게 그때 가면은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네. 싸우거나 다퉈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그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일부러 그 전으로 한 일주일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여자친구가 일부러 헤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 1월 1일부터 시나리오를 써. 아주, 근데 다 자기분이 닥스훈트 같아요. 닥스훈트. 그러니까. 짧은 날에 강아지. 아, 짧은 죄송합니다. 무리야! 무리야! 여러분! 네. 어, 포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뭐라고 하십니까? 포크레인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씨 5회 크리스마스 특집을 찾아왔습니다. 맞아서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모셨습니다. 이 게스트는 뭔가요? 이 게스트야, 조용히. 자,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너무 쉬워. 자, 우리 방송에서 워낙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던 분이라서 저희가 초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막내 지코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예. 아, 불빛, 아, 태일, 아, 박혀, 비우군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자기 인생 가치관에 대해서. 서명을 해달라고요? 네. 서명 순간이고, 네. 네. 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 어우, 잘생겼다. 와. 네, 안녕하세요, 막내 피오입니다. 결국 이 친구들이 나오기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정말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에 하필 남자분들이 나오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남자. 저희 기분을 굉장히 지추하게 만드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불쾌해요, 정말. 근데 아, 농담이고, 피오 씨가, 저는 목소리가 맨 처음에 연출된 목소리인 줄 알았었는데, 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목소리가. 네,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 아니고, 그, 엄마. 일부러.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니고. 중학교 때 이제 그 변성기를 겪으면서, 그때 이제 너무 많이 싸돌아다니고 막 오토바이 타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아, 그때부터. 추운데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아, 찬 매연을 많이 마셨어. 네, 그때 기억이 오토바이 탈 때 하도 고백을 많이 해가지고, 잘 안 들리잖아요. 아, 크게 소리 지르다 보니까. 미안아! 사랑한다고! 저희, 네,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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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블락! 와! 네, 블락! 네, 블락! 테일 소개 한 번씩. 아,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보컬 테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주얼 박경입니다. 와! 네, 막내 피오입니다. P.O.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으시네. 네. 어떻게다가 그 목소리를 갖게 됐어요? 혹시 예전에 오토바이 많이 타셨어? 오! 아, 네, 옛날에 오토바이를 많이 타가지고 그때부터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아, 진짜. 아, 제가 저번에 달샤벳이 오셨어요. 달샤벳이 왔을 때 그 피오군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무서운 오빠라고. 오, 맞아, 맞아, 맞아. 아, 지금 저요? 소문이 돌았어요. 갱스터였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연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니, 그냥 뭐 그. 저는 그 절대 그렇게 나쁜 그런 학생이 아니었고 그냥 뭐 무서운 오빠라고요. 나쁜 오빠가 아니라. 네. 아, 그냥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어린데 애들 막 이렇게 담배 피고 이러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후배들이 이제 다 흉내나고 이러면. 그래서 그냥 기사등에 몇 대 떨어지고 하나밖에 안 했어요. 장관 오빠 이렇게 되게 정의감 있는 정의감 살아있는 기사등에 멋있는 선배. 피오군이 저렇게 목소리가 남자답고 굵직굵직해도 이렇게 애교를 많이 이렇게 부리실 수 있다고. 저 애교를 지금 준비해왔대요. 표정도 준비를 해왔다고. 3종 세트 한번 보여주세요. 싸주세요. 뭘